경계 장박할 때는 좀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전체 공간이. 근데 이너 텐트가 이만큼 자리를 잡아 먹으니까 조금 전실이 좁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카즈미 벤투스 괜찮죠? 지금 제가 한 10시 25분부터 피칭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촬영하면서 천천히 설렁설렁 했는데 시간이 어디 갔냐,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벤투스의 진짜 장점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면이고 여기는 뭐 당연히 투명창 설치가 되고요. 사이드 보시면 이렇게 두 칸 구조, 아주 지금 폭은,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좌우 폭은 꽤 넓은데 이렇게 길이는 그렇게 긴 텐트가 아니에요. 보시면 딱 두 칸짜리인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너 텐트가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 깔고 이너 텐트를 체결을 하면, 이너 텐트가 아마 저 끝에서 이너 텐트 체결 라인이 여기니까 한 요 정도? 예, 스트링 빼고 한 요 정도까지 이제 거의 절반이죠. 절반 정도가 이제 이너 텐트 공간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 조금 넘는 공간을 이제 전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뭐 그 정도로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 텐트를 보면서 아 진짜 동계 장박 세팅에 진짜 최적화된 거실형 텐트다라고 생각을 한 게, 동계 장박할 때는 좀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전실 공간이. 근데 이너 텐트가 이만큼 자리를 잡아 먹으니까 조금 전실이 좁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아, 지금 베스티블 설치를 했는데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실 라인 팩다운 할 때 이렇게 쭉 라인이 와서 살짝 안으로, 아주 살짝, 거의 수직인데, 이렇게 보면 거의 수직으로 보이는데 살짝 안으로, 근데 거의 수직이다 생각하시고 팩다운을 해야 좌우폭이 팽팽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전실할 때 살짝 안으로 팩다운 한 다음에 나중에 좌우 길이 조절 웨딩 당겨주면은 팽팽해지겠죠. 또 너무 팽팽하면은 이게 지퍼 문 닫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전실 라인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줄 알고 저도 베스티브를 살짝 안쪽으로 팩다운 했더니 지금 보시면 약간 남죠, 공간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쭉 거의 수직 라인으로 넓게 팩다운 하셔야 거리가 이렇게 각이 더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얘만 다시 팩다운 할게요.
베스티블 설치 후 내부 공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넓어요. 지금 아까 이너 텐트가 거의 이쪽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쪽. 여기가 이제 이너 텐트 라인 설치하는 게 요 라인까지 이너 텐트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저쪽에 이너 텐트 놓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다 전실로 사용 가능한 거죠. 네, 요 정도는 돼야 동계 장박할 때, 네, 여기까지 다 전실. 뭐, 난로 놓고, 원형 테이블 놓고, 뭐, 이것저것 선반들 세팅하고, 저는 아쉽게도 이 벤투스는 제가 촬영만 여러분께 보여만 드리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만약에 벤투스가 저한테 이렇게 있다면 저는 100% 동계장박 이걸로 합니다. 너무 좋아요. 공간이 너무 좋고, 이너 텐트 이쪽에 하면 딱 되고, 이쪽에는 이너 텐트 환기. 여기도, 이너 텐트 환기 이렇게 할 수 있고. 잘 만들었네. 역시, 카즈미. 역시 카즈미. 좀, 확실히 카즈미가 잘 만드는 건 인정. 점점 좋아지고 있어. 잘 만드는 건 진짜 인정합니다. 또 캠퍼들의 니즈를 딱 파악을 해가지고 베스티블 연장까지. 아, 길쭉해요. 엄청 길어. 네, 뒤에가 한 칸이 더 늘어나면서 여기는 당연히 투명창 있어요. 전용 투명창. 다는 지퍼도 있고. 지금 지퍼 열다가 보니까 지퍼가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줘도 되고, 요 두 개를 올려서, 아, 이거 연통 빼주면 딱 좋겠다 싶어서 좋아했는데, 연통을 빼려고 봤더니, 이쪽에 이 처마가 있어서, 아, 연통 빼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괜히 좋아했다가 아쉽다. 아무튼.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뭐 4인 가족 전실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전지를 더 넓게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베스티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앞으로도 연장할 수 있어요. 베스티블이 앞뒤 어느 쪽이나 다 연장이 됩니다. 잠깐, 그럼 연장을 하면은 뒤쪽은 투명창을 못 담아? 투명창을 여기도 지퍼가 있어서 열리는구나. 근데 투명창을 다는 지퍼가 없네. 아, 지금 카즈미 사이트를 좀 찾아보고 카즈미 요 벤투스 설치 동영상도 찾아봤더니 투명창은 본체에 앞뒤 어디든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베스티블에는 연결이 안 된대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실까지는 안 넓혀도 충분히 넓으니까 이너 텐트 쪽에 베스티블 연장하고 쓰면 좋을 것 같고, 저의 결론은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 평소에는 요 본체만 설치를 하고, 설치도 뭐 30분 이내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혼자서도 둘이서 도와서 하면은 뭐 플라이까지 설치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겨울에도 동계 캠핑, 특히 장박 하시는 분들은 베스티블 하나 추가하고 투명창 하나만 추가하면은 이렇게 이너 텐트 연장 하고 앞에는 넓게 전면 다 TPU는 아니고 아마 밑에 사이드 하단에는 스커트가 달려서 약간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개방감은 완전히 넓게 크게
잡아줄 수 있는, 이게 폭이 넓으니까 투명창 달면 겨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실 공간 넓게 쓰고 이너 텐트는 이렇게 안쪽에, 또 베스티블 색깔이 좀 더 진해서 침실용으로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겨울에 동계 장박 하시는 분들 텐트 치고 뭐 침실 따로 치거나 막 도킹하고 막 도킹한다고 막 스커트 막 이것저것 막 맞추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다 나와서 그런 분들의 니즈에 딱 맞게 나온 제품 같아요. 인정. 좋네. 아. 딱, 아, 보니까 장박하고 싶은 기분이 막 뿜뿜 듭니다. 아.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요거를 여기는 감았는데, 나머지는 안 감아줘도 뭐 크게 바람만 안 불면, 이런데, 가일라인. 가일라인 빼줄 때는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스트링 걸어주면 더 튼튼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요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오른쪽은 지퍼문이 열려요. 앞쪽, 그러니까 뒤쪽은 열리지 않아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안 열려요. 이쪽만. 앞쪽으로, 전실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제 스타일, 저의 캠핑 스타일로 봐서는 요건 조금 아쉽긴 해요. 이쪽도 열리거나 아니면 저쪽도 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쪽으로만 다녀야 되니까. 보통 장박 세팅할 때 앞쪽에 뭘 이렇게 많이 놓거든요. 선반이랑. 딱 요 코너 위치에도 막 선반을 놓고 하는데, 이쪽으로만 출입을 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다. 네. 이쪽에. 아, 그러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베스티블도 앞뒤 다 연결할 수 있고, 투명창도 앞뒤 다 달아줄 수 있으니까, 저라면 이렇게 설치하고, 이쪽이 전면이긴 한데 이쪽을 뒤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베스티블 연결해서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하면 이너 텐트가 여기 라인까지만 오니까 이쪽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이쪽을 전실로 사용하고 투명창 달아줘서, 그러면은 저는 앞쪽은 출입구가 없어도 되거든요. 출입구가 뒤쪽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그 외에도 이렇게 이런 오링 있어서 쭉 스트링 연결해서 빨랫줄로 써주면은 딱 좋을 것 같고, 잘 만들었네요. 제품 탐나네요 진짜. 저처럼 동계 장박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 이거다 싶을 거예요 진짜. 이상 카즈미 벤투스 소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남겨주세요.
테이블, 베스티블, 이너 텐트, 텐트 본체 이렇게 나눠서 집에서 보관할 때는 뭐 어떨지 몰라도 나눠서 옮기는 훨씬 가벼워요. 이렇게 다 써 있어요. 홀, 베스티블, 이너 텐트.